그림은 서로 다른 유형의 판 경계 가와 다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나다 상황에서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뭔가 판이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예, 그래서 판이 보존되는 그런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죠. 맞죠? 일단 발산형 경계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요, 얘네들은 상승부에서 발생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상승부에서 예, 이제 용암이 방출될 수가 있다. 상승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벌어지면서 용암이 뻥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예,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화산이 발생이 안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산이 발생이 안 하게 되고,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뭘 형성하면 이제 배뇨부대를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수권과 직권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수권이 좀더 밀도가 크잖아. 네, 그래서 직권을 파고들다 보면은 얘네들이 배뇨부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마찰 열로 인해서 얘네 뜨거워져가지고요, 얘네들이 뽕 하고 이제 솟아나가지고 용암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수렴형 같은 경우 얘는 하강부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하강부. 그렇죠? 하강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BC를 한번 채워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아니요? 예, 아니요. 그죠? 여기 누구예요? 나가 들어가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승부와 하강부를 갖다가 우리가 나눴잖아. 그지? 멘틀 대류의 상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멘틀 대류의 상승이 여기 형성이 되는 건 아닌데, 상승부 같은 경우는 아까 누구였냐면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라고 볼 수가 있고, 얘가 다에 해당되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자, A는 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기업번호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A는 나이다. 어딨어? A는 나. 그다음에 B에서 변환 단층이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가 나와 있는데, 다 같은 경우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변환 단층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변환 단층이 발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자면은 어디가 해당되겠습니까? A에 해당되겠죠? 보존형 경계에서. 그래서 B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A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리아네고는 C에서 일어나는 판의 이동을 만들어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D급분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